방탄소년단이 어제 빌보드 시상식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공연했죠. 뒷면에 영상으로 밴드가 함께 했는데요. 이 밴드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연 전에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플럼센터의 몇 명이 빌보드에서 아주 인기 있는 외국 밴드와 함께 공연할 거예요. 그리고 공연 후에는 센터의 학생들이 방탄과 함께 공연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네요. 세계 최고의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라는 큰 행사에 초대한 밴드가 학생 밴드였습니다. 플럼센터 홈페이지에 의하면 이곳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수준 있는 공연 예술을 교육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자존감을 높이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키우며 학업 성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밴드가 아닌 학생들에게 방탄이 기회를 준 겁니다. 이번 학생 밴드의 참여는 지난번 오은의 뮤직비디오 때 함께했던 듀안 벤자민이 주선했다고 하는데요. 이 벤자민이 이전에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방탄이 하는 말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소개해 봅니다. You know, if sometimes kids that maybe don't even want to play music for a living, but they need some kind. Everybody needs to be part of some kind of group, and everyone comes together to make this one thing very special. It's the bringing people together, making them feel important about and giving them a purpose to achieve and do better in life. 방탄이 커넥트 BTS를 했을 때 안 좋은 말이 많았지. 왜 팝그룹이 예술을 후원하냐고? 방탄은 모든 사람이 예술을 접하고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야. 나는 학생들이 좋고 방탄이 너무 자랑스러워. 방탄은 블랙선을 발표할 때 아트필름이라는 이름으로 현대무용을 공개해서 당시에도 이 무용단이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처럼 방탄은 널리 알려진 그룹이라는 유명세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네요. 방탄 소식은 멋지지 않으면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같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